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잘 상의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 피하기 위해서 캠프 관계자들을 회유하려고 했다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말할 텐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권한을 가지고 제 주변을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강압적 수사를 하는 검찰에 맞서서 저 피의자로서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자기 비번을 안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압수하려고 하는 정진웅 검사를 몸으로 저지해서 오히려 정진웅 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고소한 사람들이 한동훈 검사 아닙니까? 그것만 지적하겠습니다. 김영건 씨랑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부의 아니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8억 5천만 원 수수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이미 다 해명을 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제가 받은 게 아니고 평화와 먹고 사는 분들 연구소의 법인의 공식적 후원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 공식적으로 다 지출됐고 투명하게 다 보고된 사안입니다. 4월 달에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에서 다 가지고 있던 자료도 본봉투가 잘 입증이 안 되니까 별건으로 수사한 것으로 그렇게 잘 해명이 될 것입니다. 네, 의원들과 지역본부장에게 동봉투 살포되는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 사실은 법정에서 그런 이야기는 한다니까. 네.